정부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노동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금융산업노조의 총파업으로 충북에서도 일부 은행 업무가 차질을 빚었습니다.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북 도내에서 점포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의 한 지점. 조합원 300명이 상경집회에 참가해 이 지점도 평소보다 썰렁합니다. 일반 입출금 창구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지만 기업과 대출 창구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. 이번 달 월급 이체 시기가 겹친 기업들은 사전 안내를 받아 큰 혼란을 피해갔습니다. 사전에 이제 홍보라든가 고객 안내를 철저히 했어요. 그래서 미리 급하신 분들은 다 이제 거래를 다 하셨고요. 그리고 산업단지에 위치한 또 다른 은행.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해 창구가 비었습니다. 최소 인력 4명만 남아 은행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충북에서는 파업 참여율이 높았던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업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. 신한 등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낮아 대부분 점포에서 정상 영업했습니다. 글쎄 뭐 어느 은행 파업하는 줄 잘 몰랐는데 은행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주에는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성과 퇴출제 폐지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